안녕하세요. 달성물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DIY 강사 박혜숙입니다. 오늘은 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귀찮기도 하고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피부를 좀 탱탱하게 탄력을 조금 주기 위해서 팩을 준비해봤는데요. 탱글팩이라고 재료 먼저 소개해드리면 약간 미세계 가루, 알부민 가루인데요. 계란 흰자 성분에서 추출해왔고 세포 기본 물질 구성하는 단백질의 하나라고 합니다. 탱탱하게 막을 형성해주는 거 피부와 만나면 그리고 여기 콘스타치는 아시는 거가 끝이 옥수수 성분 100% 점도 조절하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베 알란토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태까지 수업에서는 물 제형인 수용성이었는데 오늘은 가루 제형으로 진정 효과 내는 알란토인 그리고 여기 실크 아미노산은 피부나 모발에 닿았을 때 친화성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얘를 썼을 때 특유의 광택을 내어준답니다. 그리고 트리알로스 곰의 당질이라고 하는 해독작용. 오늘은 가루 제형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가루 제형이어서 비커와 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저울 필요 없습니다. 비커 소독 한번 하시고 조금 다른 날보다 많이 말리셔가지고 시작할게요. 알부민, 가루, 알부민, 그람을 하면 9g이고요. 큰 거, 작은 거 했을 때큰게 1g이기 때문에 9번. 콘스타치 5g, 1g 숟가락으로 5개겠죠? 콘스타치 입자가 되게 얇은 고운 가루여서 조금 가루 날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란토인, 진정 효과 내는 알란토인은 0.5 스푼 작은 걸로 하나만. 나이아신아마이드 2g. 트리알로스도 2g.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리알로스 많이 들어보신 거죠? 광택을 내기 위해서 실크 아미노산은 1.5g.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하나, 큰쪽 하나, 작은 쪽 하나 하셔도 되고, 작은 쪽을 세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 잘 섞어주겠습니다. 처음 넣는 알부민이 조금 베이지, 아이보리 색깔? 미색이고요. 다른 가루들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시면 표가 나요. 잘 섞으신 다음, 이렇게 하얀색 크림 용기에다가 살살 하셔야 됩니다.
거 닫으시고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는 스티커 일단 붙이신 다음에 여기에 팩으로 각자 팩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몇 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편하신 걸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오늘 만든 팩 가루는요. 자, 집에 이렇게 작은 소주잔 내지 아니면 작은 접시에 가루를 커피스푼 있으시죠? 그걸로 움푹 하나 정도 정도를 넣고요. 진저 워터를 똑같이 커피 스푼 하나 정도를 넣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넣은 다음 이렇게 개면 이런 정도의 제형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의 제형이 나옵니다. 알갱이들이 되게 생각보다 잘 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스틱을 넣어놨어요. 이게 일반 젓는 용도가 아니라 마사지 팩을 올릴 때 하는 이렇게 해서 얼굴에 눈가에 완전히 닿이게끔 할 구조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고 세안했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면 된답니다. 양이 이렇게 작아서 다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한 얼굴에 다 되더라고요. 양은 팩가루 하나, 진저워터 하나. 보통은 한 3번 정도 하실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으시면 막이 생기면서 굳어요. 쫀쫀하게. 그럴 때 웃거나 말씀하시지는 마셔야 됩니다. 절대 웃으면 주름이 더 깊게 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에 미온수로 씻어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달 안에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되도록 한 두 달 안에는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